첫 번째 소식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시는 주식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요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고 있어서 또 걱정들도 되실 겁니다. 일부 증권사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무려 9만 원 선대 초반까지 낮췄는데 21개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삼성전자 목표 주가 평균치가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10만 2,400원대 수준입니다. 지난달에만 삼성전자 목표가를 2%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연초에 삼성전자 주가의 이 목표가가 8만 8,000원대 부근까지였었죠. 그리고 지난 5월 중순까지도 이 삼성전자 목표치를 계속 올려잡아서 많게는 21%까지 상향 조정했는데 5월 이후에 증권사들이 잇따라 삼성전자 목표가를 낮추기 시작한 겁니다. 저도 이 운용사 대표들에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표 전기전자 업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물어보면 다른 종목들이 워낙 투자하기에 매력이 좋아서 굳이 삼성전자를 지금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5월 22일 하나금융투자는 삼성전자 목표가를 11만 천원에서 10만 천원으로 9%,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내려잡았습니다. 이유는 이 기업의 실적을 볼 때 가격인 P, 공급량 Q, 비용 C를 보는데 반도체 공급사의 가격과 공급량, 비용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것은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든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반도체 쇼티지 이슈가 계속 있는 겁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지난 5월 21일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9만 2천 원까지 증권사 가운데서 가장 낮춰 잡았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과 함께 해온 글로벌 유동성이 전년 동기 대비 글로벌 유동성과 또 경기를 보는 이 경기 지표인 ISM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가 앞으로 좀 안 좋을 것 같다. 이 경기에 아무래도 동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도 낮춰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도 이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9만 5천 원으로 낮춰잡았고 또 현대차 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 북미 클라우드 사업과 D램들 간의 3분기 서버 D램 가격 협상이 난항을 이루면서 목표가를 또 10만 원 선으로 내려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삼성전자 세트도 많이 만들지 못해서 관련해서 계속해서 Q가 하락한 것에 따른 이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된다는 건데 올해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이 삼성전자고 순매수 규모가 24조 원에 달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고려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삼성전자는 총 28조 원을 넘어섭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 종목 중 하나인 현대차와 관련한 이슈도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그룹이 세방전지에 이어서 전기차용 배터리팩 공급사로 세종공업, 서현이화, 덕양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모두 현대차 그룹의 오랜 부품 공급 협력사인데 이 현대차 그룹은 국내에서만 전기차 약 60만 대 분량의 배터리 시스템 공급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현대차는 전동화 시대 전환에 맞춰서 내연기관차 위주의 기존 협력사의 체질 변화를 유도해서 미래차 시대를 함께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현대차 그룹과 컨소시엄이 형성이 돼서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 공급하게 될 배터리 물량은 연간 최대 전기차 20만 대 분량입니다. 이들이 생산하는 전기차 배터리 백은 29개 모듈로 완성된 일반형 배터리 시스템과 42개 모듈의 항속형 배터리 제품 두 가지입니다. 배터리팩 공장은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고요. 리튬이온 2차 전지를 기반으로 모듈과 팩을 제작하고 생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셀은 주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제품을 쓰고 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 등 시스테마 작업은 현대 모비스가 하게 됩니다. 자, 한편 현대차는 오는 2025년까지 총 12개 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고 연간 56만 대를 판매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 비중을 10%까지 늘릴 계획이고 기아차도 2026년까지 58만 대 전기차 생산을 목적으로 전기차 7종을 출시하고 파생전기차 4종 모두 11개의 전기차 풀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LG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죠. LG전자가 1분기 깜짝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달성했다. 2분기에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TV, 생활가전이 실적 호조를 이루면서 2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7월 7일쯤에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이 나옵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는 매출이 16조 9,740억 원, 영업이익이 1조 1,237억 원입니다. 이건 매출은 30% 늘은 거고 이익은 127% 늘어날 수치입니다. LG전자가 지난 2009년에 1조 1,3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한 이후에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건 거의 12년 만입니다. 2분기도 1분기와 마찬가지로 생활가전과 TV가 실적을 견인할 것 같은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안에 이제 식기, 뭐 건조기, 식기세척기, 의료관리기기 등 많이들 사셨죠. 그리고 LG전자에서 나온 오브제 컬렉션, 또 OLED TV 또한 많이 팔렸습니다. 여기에 이제는 또 제습기와 에어컨도 많이 사시겠죠. 이 계절적인 가전 판매 확대도 실적 개선세를 이끌어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23년 동안 적자를 기록했던 휴대폰 사업 부분 철수한 것도 이익 개선에 확실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 전장사업본부의 실적이 흑자 전환에 기여할 것 같은데 세계 3위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마그나와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인 LG 마그나 e파워트레인 이게 오늘자로 출범할 예정이어서 LG전자의 전장 부분도 미래 성장을 이끌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여행 이슈인데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트래블 버블 첫 번째 협약 체결 지역은 사이판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들은 이르면 이번 달 24일부터 사이판 여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이 여행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관광객 그리고 여행사를 통한 단체 여행객만 입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또 출발 72시간 전에 받은 음성진단 결과도 제시를 해야 하고요. 격리 없이 입국은 가능하지만 지정 숙소와 또 관광지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사이판은 입국할 때에도 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현지에서 한 번 더 진단 검사를 받아야 되고 첫 5일 동안은 지정 숙소에만 머물러야 합니다. 격리된 숙소의 부대 시설과 지정 구역 내에 있는 해변이나 쇼핑몰, 골프장 등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5일 동안 코로나19 검사 이후에 음성 판정을 받으면 6일째부터는 지정 숙소와 구역을 또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이판 여행 재개 시점은 24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공사들도 이 24일을 기점으로 사이판 노선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TA항공 등 LCC들도 운항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사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여행 상품은 100만 원대 초반이라고 합니다. 또 사이판을 여행을 할 경우에 3박 5일을 기준으로는 140만 원에서 170만 원대인 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늘어난 여행 기간을 감안하면 비용 부담의 절반만 사실상 부담을 하면 된다라고 여행사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 미국의 여행사들도 계속 항공기를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종료 이후에 성장 계획을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유나이티드 항공은 보잉으로부터 737 맥스 10 200대 그리고 에어버스로부터도 70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규모가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34조 원 이상입니다. 이번 구매 규모로는 미국 항공사로는 지난 2011년 아메리칸 항공이 460대를 주문한 이후 가장 큰 거고 유나이티드 상사 이래도 최대 규모입니다. 유나이티드는 기존 주문 물량까지 포함하면 새 항공기 500대를 인도받게 되고 이 중에 300대는 또 구형 여객기를 대체하게 됩니다. 500석 내의 소형 항공기들을 승객들을 더 많이 실을 수 있는 더 큰 기종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고가 좌석 항공권도 더 많이 판매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유나이티드는 코로나19 이후에 약 7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죠. 그래서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위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무려 재정 지원까지 받아야 했는데 최근에 백신 접종도 늘고 또 확진자도 줄어들면서 항공 여행 수요가 증가하자 7월에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으로 갑니다. DB금융투자 황지원 PB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목하고 계시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오늘 통신 서비스 업종을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저번 주 금요일에는 코스피가 사상 최고점을 찍고 내려온 이슈가 있었는데 국내 시장은 아직도 저평가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수는 올라왔지만 먹을 건 없는 시장이라는 말을 종종 듣고 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제가 매력적이라 느끼게 된 건 통신 서비스 업종입니다. 통신 서비스 업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당 트래픽 증가, 네트워크 기반 디바이스의 확산, 차세대 미디어 진화에 따른 통신 서비스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이며 이번 분기도 기대치를 상회하는 우수한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배당 증가 기대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5G 빅사이클 진입 기대감은 유효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5G가 4차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다는 점이 있는데 최근 정부는 4차 산업 패권 경쟁화에 5G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4차 산업 육성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3사가 5G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 정치권에서 통신 요금 인하도 밀어붙이기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통신 3사 경영진들이 강력한 비용 통제를 지속함과 동시에 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관련주로는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이 있고요. 그중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KT입니다. 먼저 KT의 1분기 본사 실적입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비 22% 증가했고 시장에서는 2분기에 38% 증가해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KT는 배당금을 전년 대비 13% 올렸는데요. 별도 순이익 증가가 DPS 상승의 원인이었습니다. 배당의 증가는 경영진의 향후 실적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인식되고요. 또한 KT는 8월 카카오뱅크 상장 추진을 계기로 K뱅크 가치가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5G 가입자 순 중 이동전화 ARPU 성장률, 단말기 교체 가입자 수 대비 인당 획득 비용 및 마케팅 비용, 캐펙스 대비 주파수 관련 비용을 감안한 감가상각비 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국내 통신사들은 예상보다 높은 이익 성장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고 그중 단연 KT를 탑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동산 가치와 더불어 자회사 가치들의 평가 반영 구도가 주식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통신 3사 중 그동안의 차익 실현 매물의 주가 부담도 낮아진 KT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